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죠? 제가 그동안 택니지 루트 777 촬영, 그 다음에 출판, 또 이어서 전시, 이렇게 해서 오늘 1년을 아주 보람차게 보냈습니다. 책이 나왔고 해서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뭐한 15장 정도, 뭐그 정도 보여드리면서 왜 이렇게 찍었는지 하는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한번 보기 전에 말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이게 김홍이 사진 택니지 루트 777 펀딩해 주신 분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말을 썼어요. 이 책은 펀딩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300분 책을 300권 한정으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펀딩 하신 분들이 또 원포인트 레슨비 따로 내시고 해서 현장에서 저와 함께 촬영을 같이 하고 이것저것 배워가면서 또 얘기해가면서 그렇게 이 일이 진행이 되고 6개월 만에 촬영이 끝난 겁니다. 이 책은 수입지 중에서도 스웨덴 수입지 친환경 인쇄용지 링스를 썼습니다. 최고의 책을 만들었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감히 내용도 최고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번 김홍이 사진 택니지 루트 777 책을 보시고 만족하셨다면 김홍이 사진 택니지 2탄 백두대간에도 펀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탄 펀딩 못하셨으면 2탄에 펀딩해 주시기 바랍니다. 1탄에 루트 777 1권 책을 못 샀는데 어떻게 2탄 책을 사느냐. 루트 777의 책이 파본을 생각해서 제작을 할때 조금 더 만듭니다. 그때 만드는 책들이 에디션 번호는 없지만 있으니까 여러분 주문하시면 발송해 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이 글에 밑에 보시면 주문하는 곳이 나와 있습니다. 백두대간 작품집 역시 300부 한정판으로 제작될 것이며 이번에는 펀딩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원포인트 레슨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책값 포함 원포인트 레슨비 포함 150, 15만원 펀딩비가 15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300분 펀딩하시면 실제 300분이 쉽지 않죠. 200분만 하셔도 제작비를 좀 모자라긴 하지만 제가 그 많은 제작비를 드리지 않고 좋은 책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펀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펀딩은 도서출판 이은 계좌로 금액 15만 원을 송금하신 후에 이름, 연락처, 주소를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도서출판 이은은 국민은행 045601-00-0008216 예금주는 이가은 도서출판 이은 편집장에게 해주시면 되고요. 문의는 010-4982-0175 펀딩해주신 모든 분들의 기대에 만족과 책이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책을 또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지금 백두대간이 아니고 백두대간은 이제 또 내년부터 제가 또 촬영할 책입니다. 겨울에 나가서 촬영하는 게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촬영했는데 백두대간은 좀 실력이 있을 때 백두대간 저 위에서부터 강원도에서부터 지리산까지 산을 탈구 타고 마을도 짓고 이렇게 해서 내려올 생각입니다. 그 전에 루트 777에 등장했던 사진들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777 이건 홍련암 사진이에요. 홍련암 사진을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홍련암입니다. 홍련암 여기 홍련암이고요. 홍련암을 구경하고 계시는 분, 그죠? 또그 앞에서 셀카를 찍고 있는 분. 지금 제가 택니지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으며 루트 777이라는 것은 그 임진각 파주 위에 임진각에서부터 바닷길을 따라 서해안 바닷길을 따라서 목포까지 오고 목포에서 또 남해안 바닷길을 따라서 부산까지 오는 길이 77번 국도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다시 고성, 강원도 고성까지 올라가는 7번 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7번 국도와 7번 국도 를 통칭해서 루트 777이라고 명명하고 제가 촬영에 임했습니다. 여기는 거의 바닷가에 있는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에는 거의 핸드폰, 스마트폰과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등장할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증표죠. 증표.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전경이 있고 전경 바로 코앞에 전경이 있어요. 이 사진은 실제 제가 손을 딱 완전히 펼치기도
펼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앞에 건널 손에 닿을 정도의 거리에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그 사람도 제가 찍는지 몰라요. 순식간에 찍기도 하거니와 자기 일에 몰두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찬스를 여러분이 잘 구사하셔야 돼요. 홍련암에 구경 와서 셀카를 찍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현대의 모습 아닙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마스크까지 하고 있다. 이게 21세기 초반에 팬데믹을 닥친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죠. 되게 나름대로 드라마틱하게 찍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선 이 사진을 한장한장 설명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사진 뭐 특별히 잘 찍었다 생각도 안 들고 드라마틱한 건 별로 없고 뭐 그런 사진이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이 사진을 좀 빨리 돌려 보시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스타일이 고정되어 있네, 하나의 스타일로 찍고 있네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사진을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하나의 스타일로 고정시켜라. 그러니까 문체 같으면 하나의 문체로 써라. 그냥 말 같으면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로만 해라. 중국말 했다가 영어 했다가 일본말 했다가 이러면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로 하라. 하나의 언어체로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보시는 제가 보여드린 사진의 특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뭐 잡지 일도 하고 신문 일도 하고 하기 때문에 독자들을 위해서 쉽고 보기 좋은 사진들을 찍기도 하지만 이건 완전히 저의 작품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담기 위한 저의 스타일로 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뭐 다큐멘터리라는 게 남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꼭 그렇게 남의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자기가 찍은 사진이 남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작가도 있겠죠. 근데 저는 남이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것은 별로 없어요. 내가 찍은 사진을 남이 보는 순간 이해하면 괜히 기분이 나쁘다. 좀 이런 게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사진 볼까요? 스타일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말이죠. 앞 전경이 있고, 그죠? 중경이 있고 원경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전경, 중경, 원경. 이렇게 색장의 레이어를 겹쳐 놓듯이 제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사물을 보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산의 광안리인데, 광안리에도 마스크를 쓰고 셀카를 찍고 있는 여성 두 분. 그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핸드폰을 보고 있고. 여기 이 아저씨는 카메라를 들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네요. 여기 아저씨들이 서 있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 그죠? 저 아무리 광안 되게 보인다. 그죠? 겨울에 찍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스타일이 되게 고정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지금, 뭐 하나 더 넘어서 얘기할까요? 요거는 이제 앞에도예요. 저기 진도 가는 길에, 전라도 쪽에 진도 가는 길에 앞에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사진이 집이 이렇게 길 밑에 집이 한채 있고 현수막이 이렇게 있고 뭐이 짓다구 정도 찍었어. 뭐 이거 나도 찍을 수 있어. 예, 여러분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도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잘 찍죠. 저보다 잘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찍어서 선택하셨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선택해서 당신의 작품집에 넣었느냐는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제가 택리지 루트 777에 이 사진을 기어코 찍어서 넣은 것에는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보세요.
이 집은 오래전에 있던 집입니다. 이 집도 오래전에 있던 집인데 여기다 이제 개조해서 새로 지어 올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장로, 지금은 뭐 아스팔트 다 깔린 신장로인데 옛날에 여기는 이런 길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로가 생기면 턱을 도두어서 길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오래된 집들은 이렇게 길 밑으로 다 숨어지게 되죠. 숨게 됩니다. 이 동네가 신장로가 생긴 새로운 마을, 그래서 새마을이다, 뭐 이런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읽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보이는 만큼,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 동네에 옛날에 논밭이 있던 곳에 이렇게 길이 생기면서 이 집들이 다 꺼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보이는 만큼, 아는 만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아, 특이한 느낌이 들고, 이 전체의 느낌도, 요즘 같으면 잘 없잖아요. 요즘 길이 있어도 이제 길 옆에다 집을 도두어서 짓는데 옛날에 그렇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 그 앞에 도가 가지고 있는 근대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 서해안 장례식장, 이제 텍스트 자체도 대단히 중요한 정보 요인이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밸런스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막 구도 좀 아시면 찍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찍었니? 할 때에 자기 당위성이 있느냐 하는 게 작가이냐 아니면 그냥 찍사이냐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도 보세요. 이거는 진해가 보이. 진해의 새로운 항구가 뉴포트가 보이고, 이건 가덕도예요. 가덕도 위로 지나가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거가 대교죠, 그죠? 이 다리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때, 아, 거가 대교로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한번더 벗겨서 보든가, 한번더 깊게 보면, 아, 자본이로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죠? 근대화로군, 또는 현대화로군, 그죠?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 다리가 하나 지나가고 있네, 이렇게 보시면, 겉만 보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낡은 옛날 집 밑에, 그죠? 이렇게 있는 위에, 아, 근대화, 현대화, 자본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때 아, 사진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해보십시오. 이거는 군산이에요. 군산에 옛날에 지은 집들과 또 아파트, 뉴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고 계세요. 뭔가 이제 장거리를 보시고 걸어서 지나가고 계시죠? 꽉 막힌 듯한 이런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 삶의 또한 모양의 단면이죠.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단면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도 있는 거죠. 영화 수입상에 수입상에 수입품만 파는가 보죠. 그죠? 이거는 장사도가 아니라 장사 해수욕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좀 돼서 사람들이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자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면. 되게 코로나 속에서도 유유자적한 우리들의 모습을 제가 보였습니다. 택리지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살 만한 곳이 어디인가, 무슨 어떤 곳은 어떤 물산이 유명하고 사람들이 인심은 어떠며 살기는 어떤가, 이런 것을 이제 탐구한 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택리지 핵심은 뭐냐, 그러면. 실제로 그런 곳을 탐구해보고 돌아다녀 보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살 만한 곳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부가 살 곳이 없다. 사대부가 살 곳이 없으니 정말 백성들은 어찌 살 곳이 있겠는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당파 싸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살 곳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의 지금 현대적 삶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좌우로 나누어지고 상하 계층 간에 또 갭이 생겨서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도 가족 단위로 행복한 삶을 챙겨가는 그런 자유롭고 유유자적한 삶이 지켜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이제 쉽게 말하는 낙원 아니겠습니까? 요 보면 텐트 안에도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요런까지 예리하게 보면서 사실은 촬영을 했어요. 이 찍고 난 뒤에 본거 아니야? 아닙니다. 찍으면서 보고 이 아이가 동감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슈팅한 거예요. 이 사람의 모양과 이 사람의 모양이 이 아이의 모양이 제대로 잡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찍는 거예요. 무조건 잘서 있죠. 제가 사진 찍으러 가면. 그죠? 자,
자, 볼까요? 이건 해운대 바닷가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제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으로 가는 과정 중에 사람들이 바닷가에 나와 있는 모습들이죠.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보면 다 마스크 했는데 젊은이들만 마스크 안 했어요. 젊은이들은 싱싱해서 그런가? 그죠? 예. 자, 이 사진은 이제 나로도라고 저기 전라도 고흥 밑으로 저기 쭉 내려가면 있는 섬입니다. 우리나라 우주 발사체를 쏘는 곳이죠. 거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랑 같이 놀러 왔어요. 여기서 이제 기념사진을 찍는데 제가 어머니들이 찍는 기념사진 전화기를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해서 찍었어요. 찍고 전화기를 주고 아이들이 움직여 나오는 상황을 보면서 슈팅슈팅 한 거예요. 축축축 찍어서 걸린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 참 좋아해요. 이 사진 제 작업실에도 크게 걸려 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아이 고맹이 보십시오. 제 애들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이고, 여러분들 너무 귀여워요. 그죠? 미래지향적이잖아요. 로켓 발사, 로켓이라는 게 이제 근대적이고 우리나라 지구촌에 있는 최고의 지식을 총합해야지 우주로 내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과 거기에 놀러 온 아이들, 아주 귀여운 아이들, 우리의 미래죠. 그죠?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 미래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야. 인간은 원래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더제 사진을 잘 이해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홍련암이라고 하는 곳에 아이들이 놀러 왔다가 아무 생각 없어요. 아이들은 뭐 종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뭐 이런 데 무슨 관심이 있어요. 지들이 노는 그 시간만큼 즐겁게 놀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이 움직이는 요 동감, 그죠? 이것도 제가 한 서너 카트 찍어서 그 뒤에 서서 우두커니 서 있다가 아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동작 찍는데요. 이 아이가 마침 이 시선을 이렇게 돌리고 이 아이는 마침 바닥을 향해 있을 때 샷이 눌러졌어요. 드라마틱하게 찍혔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홍련암이 있고 하지만 아이들의 세계는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올린 사진입니다. 여수예요. 이야, 여수는 아름다워요. 여수는 아름다워요. 진짜 가볼 만한 곳이에요. 여러분 꼭 여수 한번 가보십시오. 참 기분이 좋은 도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케이블카가 있는 곳에 있으면 케이블카를 다 탔어요. 저 케이블카 타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 작업실 천장에는 비행기가 여러 대 걸려 있어요. 저 비행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죠? 요즘 이제 지역이 다 지역 분화되고 있잖아요. 지역 분권 이런 것 때문에 지역이 살기 위해서 관광화하는 운동이 열심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케이블카를 놓는 것들이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협의해서 케이블카를 놓고 그렇게 합니다. 부산에도 케이블카가 있어요. 설악산에도 케이블카 놓는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 오히려 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케이블카가 산을 망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두 부류의 적절한 합의에 의해서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여수는 선택했어요. 케이블카를. 자, 이거는 저 서해 조력 발전소 휴게소입니다. 이건 한겨울에 제가 1월 달에 찍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정말 추운 날이었거든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차만 보이고. 그죠? 왠지 우울하게 그지없는 서해의 휴게소를 제가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서해 좀 우울해요. 항상 가보면 그렇지만 서해가 좀 우울합니다. 우울한 것은 서해 가지고 있는 그 날씨 이 해가지고 하는 날씨 탓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책에 서문에다가 국가 균형 발전에 신경 쓰지 않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권력과 이념의 개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라는 게, 우리나라라는 게 하나야 덩어리잖아. 일 개인의 몸으로 보면 될 거예요. 그럼 오른팔은 쓰는데 왼팔은 못 써.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오른팔, 왼팔 다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잘 치료하고 다듬어 가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권력과 이념의 개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서 그 생각이 아주 많이 나더라고요.
이 보십시오. 임진각입니다. 이게 이제 파주에서 시작할 때 임진각. 임진각에 가면 자유랜드라고 있어요. 그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자유랜드에 놀이터가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자본이 침투를 하고 있는 우리 이 자본주의의 상황. 자본주의 나쁘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자본이 갖고 있는 생리 자체가 그런 거죠. 그죠? 거기 뭐 이념이 대립하고 있는 곳에도 유원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생리. 이런 것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무엇을 기다리는가?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수인데, 여수에 말이에요. 말 동상이 있었는데, 동상 너머로 지나가는 케이블카를 찍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말했던 파주에 있는 임진각의 놀이공원이에요. 사람이 요두 사람 탔어요. 두 사람. 이큰 바이킹에 두 사람 달랑 타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또 여기가 이념이 대립하고 있는 곳인데, 그죠? 이렇게 유원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암시적으로 또 유머러스하게 남긴 사진이죠. 이거는 문무대왕릉이에요. 문무대왕릉에서 제가 이거 탁 보는 순간에 뭔가가 독특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찍었어요. 그 독특한 느낌이 딱히 뭐라고는 말할 수 없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내는 훈련이 여러분 필요하실 거예요. 드라마틱한 거는요, 찍으면 드라마틱하게 나와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찍어내는 건요, 그 사람의 관심이에요. 관심이 좀 더, 그냥 관심이 아니고 좀더 깊은 안목에서 나오는 관심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이제, 거기 저 순천만, 네, 국가공원. 겨울에 아무도 없어요. 겨울에 가보니 뭐 사람도 없고요. 여기 두 사람, 여기 두 사람, 여기 두 사람, 여기 앉아 있는 거. 바위를 이제 넣고, 이 바위가 없으면 이거 그냥 뭐 풍경사진 밖에 안될 텐데, 바위를 넣어서 한쪽의 시선을 닫고 시선을 한쪽으로 몰았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이 사람들 여기까지 가고, 이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 여기서부터 걸어오는 동안에 기다렸다가 발의 모양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슈팅한 사진이에요. 그냥 뭐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대충 찍어서 나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얘들이 세밀하게 계산하고 해서 샷터를 누른 것들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정동진 모래사장에서 있는 사람들의 사진. 그네 타고 있어요. 울진군에서 만난 바닷가를 보는 이거 뭐 스쿠터 타고 쭉 오시더니 이게 앉아 한참 앉아 계시더라고요. 파도가 칠 때까지 기다려서 아저씨는 이게 돌아보시고 파도를 칠 때까지 기다려서 셔터를 눌렀어요. 쓸쓸하죠. 조금 전에 그 사진하고 유사하죠. 젊은이가 봄 햇살을 쬐면서 부산의 다대포예요. 벤치에 누워 있는 장면. 기념사진 찍고 촛대바위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부부. 이게 이제 루트 777 이렇게 책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책으로 나왔고요.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넘버링 된 책은 이제 몇권 없어요. 몇권 없고 거의 파본이 나올까 생각해서 여유분을 찍어놨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책값은 이게 별로 15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판매가 계속 소진될 때까지 판매할 거예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작업실인데 여기 전시 아까 했던 사진 있죠?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제 작업실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곳이 이 자리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글도 쓰고 학생들하고 같이 대담하는 곳이고 요 뒤에가 스튜디오예요. 제가 지금 요즘 만인보라고 만 명의 사진을 찍고 있잖아요. 만인보를 찍고 있는 공간이 요 뒤에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즐겨 앉아 있는 공간이고 그렇습니다. 액자도 많이 재여져 있는데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만인보에 관계되는 홍보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진을 보시고 궁금하거나 그런 분들은 택리지 주문해 주시고 여기 밑에 보면은 그 안내문이 나와 있습니다. 착한 사진을 버리라 해도 안내문이 나와 있고 이 영상의 밑에도 안내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책 15만 원짜리 책을 10만 원에 드리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구매하셔서 사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